자, 나갑시다. 지금 이제 어딘가에 열쇠 한개 남았네요. 두근두근 걸려있다. 이쯤에 열릴 법도 한데. 이것도 아니고. 열었다. 어? 세이브. 저기요. 저기요? 아빠? 아, 아버지 죽은 건가? 왜 이렇게 연한 색깔이지? 뭐야, 어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구나. 네, 큰애도 생각났어요. 아빠 이름은 시게루예요. 책을 쓰는 일을 하는 굉장히 상냥한 우리 아빠. 하지만 아빠는 병이 없어. 그니까 아마도 대신 죽을 사람을 바랬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혹시 모르지? 아빠, 에?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열쇠? 이거 줄수 있는 거네? 고마워요, 아빠. 보이진 않지만 열쇠는 주울 수 있네요. 다다다에게 타자 치는 소리가 들린다. 벚꽃의 눈동자, 저자, 카시와기 시게루. 마음의 정리가 잘 되는 책, 릴리 요시오카. 니베 보탄. 알기 쉬운 한 권을 읽은 신화. 신화 전승 동호회. 이런 것도 나중에 뭐 하는 거 나오려나? 나그네의 파토르의 모험. 크리스는 라제. 미니 컴포넌트다. 세이브를 하고 틀어볼게요. 뭔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뒤적뒤적. 이렇게 두면 책이 파손된다고. 책이 파손이 돼? 쓰레기통? 아니, 쓰레기통? 없네요. 이제 물어볼 수도 없고. 뭐야? 왜 이래? 사관의 저장. 어딘가에 열쇠. 여기도 방이 있나? 열쇠가 걸렸다. 이제 1층이 열릴 차례인데. 그쵸? 여기 안 되죠? 1층으로. 세이브. 1번에. 어? 뭐지? 저 만두같이 생긴 건? 아, 배고픈가 봐요, 진짜. 저게 왜 만두로 보이지? 아, 가자. 뭐 있니? 열어봐. 어? 깨졌네? 갈라져 있다. 내가 저 깨진 걸 하나 보려고 여기에 온 거야? 갑툭튀도 없고? 세이브. 열쇠를 열었다. 아무래도 불단인 것 같다. 열쇠가 걸려있다. 사진? 가족 사진인 걸까? 본 기억은 있는데 기억나지가 않아. 회상인가? 큰아빠, 저 인삼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렇니? 히토미 장하네. 히토미도 참, 아침부터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깐. 들어와요, 큰아빠. 아침부터 큰아빠가 돌아오면 칭찬받을 거라고 히토미가 말이죠?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면서. 히토미는 큰아빠를 참 좋아하는구나. 어때, 아빠? 히토미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고. 시게루는 개그 센스가 없다니까? 깔깔깔. 아빠, 큰아빠, 나 그리고, 그리고 언니? 언니였나? 언니가 몸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아까 그 앉아있던 것도 병원의 모습인 것 같고, 히토미를 굉장히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열쇠다. 저장. 어딘가에 열쇠. 전화가?
뭐시뭐시. 말을 하라고. 왜 말을 못해? 은희? 깜빡깜빡? 눈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이게 뭐야? 왜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날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일단 여기 있는 그 탁자가 없어졌네요. 이동하기는 매우 편하긴 한데, 뭘까? 뭐지? 열쇠가 걸려있다. 이게 뭐지? 이것도 뭐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세이브. 세이브. 걸려있다. 피다. 안 나오나? 2층으로 가야겠죠, 이제? 슬슬. 저장. 이쪽에 이제 열릴 거야, 하나. 그쵸? 오, 배우 진짜 크다. 부자인가? 엄청 큰 인형. 언니는 귀여운 동물을 엄청 좋아했었지? 언니? 언니? 엄마네? 역시 알아채지 못하네. 그런 공간 같구나. 네, 하지만 기억났어요. 일 엄청 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나랑 놀아준 언니. 언니도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건가? 내가 엄마를 언니로 잘못 본 건가? 뭐지? 아, 하지만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What? 깜짝 놀랐네. 케이코 언니, 애인 이야기하면 화내려나? 케이코 언니도 바로 죽을 만한 병은 없었어. 그럼 나를 대역으로 삼은 건? 열쇠? 앞으로 나아가보면 알수 있으려나? 유령들이 열쇠를 떨궈주네요. 곰돌이 말랑말랑, 곰돌이 말랑말랑, 토끼는? 이거 토끼 그거 같은데? 나 대신 유인해줬던 그 토끼 인형 같은데? 언니는 말이 안 걸어지고? 곰돌이가 깜빡깜빡거려? 뭐지? 야, 너 말도 할 수, 아이고, 너 말도 할수 있냐? 반응이 없네. 저장. 또 1층으로 가야 될 것, 뭐야? 큰아빠? 큰아빠가 같이 가줄 수 있는 건 여기 같구나. 여기까지 같구나. 에? 괜찮아. 난 단지 그림자일 뿐이니까. 히토미, 네가 돌아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혼자지만 힘내주겠니? 헐, 네, 힘낼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헐, 무서워. 카잣. 열쇠로 열었다. 살아있네? 언니, 히토미, 어서 와. 저기, 히토미. 왜? 히토미는 언니를 죽일 거니? 어? 히토미, 히토미, 히토미. 언니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살려줘. 살려줘, 히토미. 설마, 으 어? 히토미 설마. 언니 이름 기억 안 나니? 에? 어떻게 알았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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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후후후, 후후후후후. 아하, 캬핫, 키핫. 싫어, 아, 끼야. 뭐야, 이거? 이것들 뭐지? 이 언니가 주범이었군요. 뭐야, 이거. 히토미, 너는 시련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 너의 혼을 걷어감아.
배드엔딩인 걸까요? 5살인데. 어째서 히토미가? 흑흑흑흑. 케이코, 아빠도 모르겠구나. 흑, 그 트럭 운전사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네? 뭐가 시끌벅적하다는 거죠, 처음에? 채팅이요? 괜찮니? 에, 괜찮아요. 작년이니까. 정신 차려줘. 몸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 혹시 히토미가 내병을 가져가준 거일지도 몰라. 그런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에? 미안. 미안, 언니. 너무 속상해서. 언니한테 뭐라 한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 이해하고 있어. 히토미가 죽은 건나 때문이지만 말이야. 힌트를 듣는다. 엔딩 1의 조건, 엔딩 2의 조건. 모든 플래그를 회수하면 이 엔딩에 도달합니다. 열지 않는 열쇠는 없는지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이후로 플래그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이 엔딩으로 진입합니다. 큰아버지와 행동을 함께한 후 한번 조사한 곳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렇게 엔딩 하나를 봤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지? 여기가 지금 어디지? 아, 이건데? 전화 받는 거? 엔딩 조건이 뭐야 이거? 거대한 눈이 그려진 낙서가 있다. 세이브. 뭐지? 이통이. 콜로? 제길 뭐야? 조소는? 이토미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열쇠가 떨어져 있어. 열쇠를 또 얻었네요. 저장. 깨졌어. 여긴가? 여기를 안 봤구나, 또. 세이브. 네, 다른 짓을 하고 계시겠죠? 다른 무언가를.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어. 그리고 약도? 내용물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 아, 주사기도 있네. 주사기 맞을 때참 아팠지? 보기보다 바늘이 가늘어서 별로 안 아프다곤 했지만 말이야. 영원님 어서 오세요. 누가 말했더라? 일단 제가 본 거는 엔딩 2였고요. 엔딩 1은 아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열쇠 발견? 거기서 도망쳐. 예? 뭐라고? 도망치라고 했잖아. 어서. 어디로? 다가오지 마라. 큰오빠? 열리지 않아. 헐. 목 없는 아이. 뭐야 여기? 뭐야 이 소리. 머리가 아파. 에? 도망쳐야 돼. 내가 도망쳐야 되네요. 세이브? 세이브 안 돼.
깜짝이야. 싫어. 뭐야? 닿지도 않았는데.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아닌데? 맞나? 이거 맞네? 가자. 뭐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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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도망쳐야 되지? 아, 이거 조작이 너무 어렵네. 다시. 그림 그린다고 방송만 보고 채팅은 안 침. 무슨 그림이요? 빨리. 도망쳐. 여러 애들이 상 도와주는데. 도망쳐야 돼. 아, 여기서 잘 해야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네. 맵이 너무 넓어요. 저? 끄적끄적? 여긴 아니네. 역시 위쪽 길이 맞긴 한데. 아, 세이브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긴가? 오! 아, 또 도망가야 돼? 세이브! What the fuck? 저쪽으로 오라네요. 오, 너는 나의 구세주구나. 고마워. 쿄에코씨, 저것은 성불하지 못한 영혼의 최후. 너를 함께 말려줄게 하나인 거다. 이 문을 나가면 괜찮아. 자신이 힘이 닿는 곳으로 나가. 크나파도 돌아올 거야. 아? 고마워요, 쿄에코씨. 아, 되돌아왔다. 히토미. 큰아빠? 괜찮아?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 다행이다. 돌아왔구나. 괜찮아요, 큰아빠. 근데, 히토미? 너에겐 내가 뭘로 보이느냐? 내 모습은 그자에게 있어서 가장 다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니게는 누구로 보이느냐? 너는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다. 히토미의 기억을 사용하여 만들었다곤 하지만 넌 인간이 아니다. 니게는 누구로 보이느냐? 나는 누구로 보이느냐? 그저 사신일 뿐이죠. 그렇냐? 큰아빠, 히토미, 일어났니? 머리밖에 안 보이는구나.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래, 피곤하겠지? 조금 더 쉴까? 아니요, 괜찮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네. 좋아, 그럼 가볼까? 영차. 네, 이제 깨어났네요. 세이브. 넓게 넓게 쓰자. 9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열쇠가 하나 더 있죠. 가본 것도 또 가보라고 했으니까. 가보죠. 아무것도 없네요. 세이브. 여기는 열었다. 세이브. 아무것도 없네. 거울 또안 깨지려나? 곰돌이는 왜 저렇게 있는 거지? 곰돌이 말랑말랑. 말랑말랑해. 아무것도 없네요. 열쇠는 다 썼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지? 세이브. 엄청 큰 인형. 언니는 귀여운 동물 엄청 좋아했었지? 무. 언니? 거대한 인형이다. 언니? 아, 이거 봤던 거네요.
저장을 좀 잘못했나 봐요. 세이브. 그럼 지금 어디 잠겨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겠네. 어딘가에 열쇠? 여기는 일단 지금 했고, 여기도 했고, 그다음에 내려가 보죠. 여기 했고, 그럼 여기? 여기 열쇠 열었다. 여기 거긴데? 세이브. 뭐지? 전원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가족 사진 같다. 열쇠가 걸려있다. 저 열쇠를 열어야 될것 같은데. 열쇠가 필요한데, 지금. 어딘가에 열쇠. 한 개가 또 있네. 아, 욕실 대야 미스트리랑 불타는 열쇠랑 엄마의 정체. 욕실이 여기였나?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다. 이미 얻었네요. 얻어서 이미 썼네. 근데 이거 미스테리가 뭐가 있지? 혹시 모르니까 다 뒤져보죠. 아, 열쇠 발견. 세이브. 소지품, 열쇠 두개 얻었네요. 여긴 여기고. 이건가? 열었다. 아, 할머니 사진이다. 그리고 이거 앨범에 사진 속 사람이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놀지 못했어. 엄마? 생각났어. 사쿠라, 우리 엄마 이름 사쿠라였어. 어? 분명 1층 계단 옆에. 머리가 지끈지끈해. 세이브. 1층 계단 옆에? 푸른 하늘님, 어서오세요. 계단 옆에? 1층 계단 옆에? 이건 아니고? 1층 계단 옆에? 이건데? 1층 계단 옆에? 뭐지? 열쇠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1층 계단 옆에 이건 아니겠죠? 뭐지? 옆에? 없는데? 1층 계단 옆에 여긴데? 뭐지? 이건가? 여기 막 숨겨진 게 있나? 없는데? 숨겨진 방으로 들어왔네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둘러봐야겠어. 저 신문지가 유력한 증거일 것 같지만, 여기부터 뒤져보자. 이거 뭘까? 뭔가 적혀있네. 슬픈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영혼은 강한 소원을 남기고, 그것은 원래의 형태를 남길 터. 그러나 그 소원을 강하게 이루려는 마음은? 함께 걷는 것은 괴물인가? 그것을 지키는 신은 대리인인가? 무엇을 노리는지 모르는 자는 혹 동행을 원하는 건가? 분명 상냥한 소원만은 아닐 것이다. 파괴를 바라는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그 마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그러나 거절은 하지 않도록. 뭐라는 거야? 멀리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좋다. 어? 뭐라는 거지? 이건 내 이름인데? 큰아빠 옆에 이건 어떻게 읽어요? 응, 그거 말이지. 양자구나. 양자? 그렇구나. 나 입양된 아이였어. 하지만 다들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 응, 아니야. 이거 말했다면 화낼지도. 진짜 가족이야. 두 번째인 가족. 그런 건가? 그 앨범에 있던 나. 여기 온 직후의 나였구나. 가족의 누군가가 나를 대역으로 한 거야? 내 소중한 사람인 건가? 히토미,
시간이 없으니 가자구나. 네네. 근데 좀만 더 둘러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 웃음소리 많이 들어본 웃음소리인데. 마타? 별로장님 어서오세요. 많이 들어본. 또?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되지? 무? 타이 뭐지? 배우다 말아서 무키 뭐? 뭐라 카노? 립? 데데네? 놀고 싶은 거야? 아 무 어두워. 무서운 건 빛. 왜? 빼앗겼으니까. 누구에게? 뭘 빼앗긴 거야? 아, 해석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미 넘겨버려서 어쩔 수가 없고요.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은 해드릴게요. 사신에게 그는 우리들의 혼을 가져갔다. 우리들에게는 이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다. 꼭대기밖에 남아있지 않다. 사신은 실현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곳에 있다. 사신은 빛이 내려오는 곳부터 왔다. 그래서 빛이 무섭다. 그래서 원한다. 너를? 젊어? 오지마.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원해. 새로운 영혼을. 내 혼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혼으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원한다. 무리지만 원한다. 나갈 수 없어도 친구가 늘어나니까. 같이 놀자. 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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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What the fuck? 응? 같이 놀자. 으, 좋아. 내가 반드시 바깥에 내리고 갈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같이 놀자. 진짜? 은희? 5살 아이가 협상을 할줄 아네요. 어라? 아, 검은 인형 손에 넣었다. 그래, 같이 가자. 검은 인형 물음표? 우리들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림자도 있다. 바깥에 돌아갈 장소가 없는 그림자가 분명 스킥하러 올 거다. 조심해라. 세이브. 5번에 할까? 아니야. 지금 17번까지 했으니까 17번에 다시 씌우죠. 오호! 검은 인형. 조금 섬뜩한 고양이 인형. 신기하게도 차분하다. 어딘가 열쇠가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거 어디서 쓰는 거지? 헐. 헐. 화장실 가볼까? 화장실 저기 있고. 여기도 있네. 노리는 것들이 되게 많네요. NPC 아니에요? 노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19번에 돈은 왜 있는 거지? 다 없어졌네요. 잘못 왔고. 언니한테 가는 게 맞나? 왜 여기 있지? 어? 큰아빠? 큰아빠가 같이 갈 수 있는 건 여기뿐이구나. 네, 알았어요. 혼자 갈게요. 언제 나온 그랬나? 가자. 이게 마지막 열쇠죠. 히토미,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언니, 어째서 그런 곳에 있는 거야? 자, 이쪽으로 오렴.
아야코 언니가 나를 대역으로 삼으려 했던 거야? 알고 있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네. 대사가 틀리죠? 히토미, 너도 기억하고 있지? 엄마가 죽은 날, 죽었을 때. 응, 기억해. 잊을 수 없지.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의 대사 떠올랐어. 계속 무서웠다고? 히토미 너라면 이해해 줄 거지? 나에 대해서 날 구해 줄 거지? 아, 으, 엣. 히토미, 살려줘. 날 살려줘. 으, 엣. 설마 또 죽냐? 어째서?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어째서 저항하지 않는 거야? 어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야, 나, 언니가 살아주길 바라니까. 어? 엄마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펐으니까. 엄마가 없어져서, 그래서. 아빠도, 큰아빠도, 케이코 언니도, 아야코 언니도, 모두들 슬퍼했으니까. 언니가 죽으면 모두들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할 거고. 감동받았어. 바보구나. 히토미, 너가 죽어도 모두들 슬퍼할 건데? 하지만 나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 진짜 가족이야.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히토미, 나 힘들 테니까. 프로님 리아리아요? 아, 사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에? 엄마? 사신? 물음표? 아야코, 맞이하러 왔어. 진짜 엄마야? 괜찮아. 엄마도 함께니깐. 그니깐 무섭지 않지? 엄마랑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그럼 가볼까? 아야코? 노력했구나, 히토미. 아? 각성의 시간이 왔다. 언니의 영혼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잠깐만요, 사신씨. 이케이님 어서오세요. 맘대로님 어서오세요. 히토미? 어? 되게 빠르다. 응?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아연이. 아연이 죽었겠죠? 응? 아빠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아이코 언니는 그대로 죽었다. 네, 검은 고양이 인형도 같이 왔네요. 그 사신이 엄마였나 봐요. 종종 걸음으로 가네. 종종종. 진짜 이걸로 잘된 걸까나? 대학이 되어주는 게 나았을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잘한 거다. 사신씨? 원래는 인간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만. 아, 그렇죠? 그래도 그 줄거리가 그렇게 되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거죠. 대학을 이용한 자는 반드시 그 이후에 인생이 비참해진다. 새로운 병을 얻게 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자라도 친구건 가족이건 배반당하게 된다. 결국엔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라지며 새로운 병을 앓게 되고 혼자서 살아가게 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대역에게서 빼앗은 수명만큼 반드시 살아야 된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므로 인간은 정해진 수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목숨은 너무나도 타락했으니까. 하긴 꼬마가 지금 5살인데 엄청 오래 살겠죠. 그니까 히토미, 넌 너의 언니를 구한 거다. 응? 그리고 너의 언니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에? 인생을 다 보내고 죽음을 받아들인 자. 그들이 인생에서 손에 넣은 강한 추억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 그것을 이룬다. 아이코는 계속 가족과 함께 있기를 바랬다. 그래, 히토미 너와도 함께 있기를 바랬다. 죽음의 공포는 그녀를 더욱 망쳤을 뿐이다. 그녀는 계속 네 가족과 함께 있다. 너의 엄마도 함께. 언니는 행복해? 아, 그렇다. 저기 말이야, 사신씨.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무엇인데? 언니 대신에 전해줬으면 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좋다. 고마워, 사신씨. 언니, 저기 말이야, 저기 말이야. 나,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 계속 언니랑 함께 있고 싶었어. 아니, 계속 함께 있어. 그니깐. 미안해. 대역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욱 더 살고 싶었던 거지? 힘들었지? 괴로웠을 거야. 헌데 나, 언니를 살려주지 못했어. 언니를, 흑, 내버려뒀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신? 물음표 이거 계속 있네. 난 괜찮아. 히토미 너한테 화난 거 없으니까. 히크, 히읗. 진짜? 히토미 너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건 나잖아. 그니까 사과를 해야 하는 건내 쪽이야. 미안해, 히토미.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안 해. 절대 안할 거야. 고마워. 히토미 너는 내 소중한 여동생이야.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언니, 으앙. 언니. 네, 이렇게 대역 소녀가 끝났네요. 번역이 중간중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헷갈리죠? 고맙구만. 저기, 왜저 아이들을 구해준 기여? 오타죠? 딸이랑 닮았었다. 옛날 구하지 못했던 딸과. 사신으로서는 최악이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고마워, 사신. 히토미를, 아예코를, 내 아이들을 구해줘서. 응? 엔딩 원. 2였나? 3이었나? 네, 대역 소녀였네요. 다른 엔딩은 아마 지금 이게 진엔딩인 것 같아서 배드 엔딩일 것 같아요. 네, 대역 소녀였고요. 녹화 끊을게요.